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단한 분께서 오늘 질문해 주신데 무슨 질문했을까요? 네, 멋지게 잘하다가도 약간씩 옆으로 생각이 놓칠 때가 있다. 그래서 고도로 집중을 끝까지 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일러주세요 하는 질문 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의 어떤 것에 집중해서 끝까지 해내는 힘,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요 두 번째, 요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하서, 습관이 돼야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되게. 요렇게. 요렇게 기본은 알고 출발하셔. 아, 내가 습관이 돼서 자동이 될 때까지 뭐 훈련해야 된다. 예.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예. 훈련. 뭐,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 훈련이라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훈련하시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할 때 집중이 잘 됐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언제 집중이 잘 됐어요? 네, 잘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나 해보세요. 재미날 때 집중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어, 재미날 때. 어때, 집중이? 그래서 재미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때 재미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간혹 이렇게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제 책임이에요.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 이런 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니까. 네. 재미나게 하라는 거예요. 재미날 때 집중도가 높아요. 또 언제 집중도가 높을까요? 급한. 이름 어려운 걸 하네요. 몰입할 때도 집중이 있는데 이거는 몰입돼야지 집중이 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또 네?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도 살짝 옆으로 셀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맞는데, 간절히. 간절히.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요게, 그때는 집중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딸 박지혜 이번에 경찰 공무원 꼭 돼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집중이 될까요? 쉽고 간단할 때. 우와, 쉽고 간단할 때? 쉽고 간단할 때. 네. 이때도 집중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쉽고 간단하는 왜? 금방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 순간은 집중이 딱 돼버려요. 왜? 또 따로 하면 되네. 이렇게. 그럴 때도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집중이 언제 될까요? 선생님, 무심치유 받을 때. 아, 무심치유가. 와, 이런 특별한 게 있네요. 무심치유 받을 때. 또? 칭찬받을 때. 예?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때. 아, 칭찬받을 때 순간 집중 잘 돼요. 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제가 이야기해. 기분 좋을 때. 아시나? 아, 기분 좋을 때. 이때도 집중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즐거울 때, 이때도 즐거울 때도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즐기고 있나, 재미나게 하고 있나, 신나게 하고 있나,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나, 이런 데다가 예, 보시라는 거예요. 집중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나는 재미나게 하나, 신나게 하나, 즐겁게 하나, 기분 좋게 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집중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저는 이렇게 놀이 이런 걸 다 해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하잖아.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뭐야, 공만 쫓아 막 따라다니는 그때는 잡념이 안 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같은 거 할 때 진짜 집중이 잘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막 공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알아두세요.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럴 때 집중이 잘 되니까 항상 이 꼬리 올려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때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할 때보다 내가 뭘 주려고 할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집중도 잘 되고. 야,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 친다는데 내가 뭘 해줄까? 이러면 집중이 돼요. 시험 칠 때는 여러분 뭐 해주면 좋을까요? 시험 칠 때 뭐 해주면 좋아요? 아, 이런 거 잘 모르네요.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 일단 잘 풀리도록 뭐요? 휴지 두루마기를 사준다든지 또 딱 붙으라고 엿을 하나 딱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식을 해야 된다. 건강식. 즉 건강식이 뭐냐면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래야지 뭐 발휘가 잘 돼, 실력이.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도 도와준 덕분에 숨 쉬지 않나 이렇게. 지금도 도와준 덕분에 숨 쉬지 않나. 지금도 뭐 볼펜 덕분에 글 쓰지 않나. 책 덕분에 공부하지 않나. 지금 책상 덕분에 공부하지 않나. 이렇게 주위에 있는 거를 자꾸 도와준 덕분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도와줘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라 그러죠. 이게 편안해. 도와줘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잘 될 수밖에 없다. 너 말을 꼭 들려주라고. 왜? 지금도 네가 도움을 받고 하지 않냐. 그렇게 시험 칠 때도 또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항상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거니까 편안하게 하면 돼. 이렇게 이런 말이 시험 칠 딸한테 필요한 말이다. 이런 게 여러분들. 그때 뭐 집중이 잘 돼. 그래서 집중을 잘 하려고 하지 말았잖아요. 내가 신나게 하고 있나? 재미나게 하고 있나? 즐겁게 하고 있나? 뭐 기분 좋게 하고 있나? 이렇게 또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고 있나? 내가 뭘 주려고 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 순간은 참으로 집중인다. 여러분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뭐 군에서. 아 엄마가 아들 맛있는 거 해주는데 그때 어떻게 참념이 들어갑니까? 막 이것도 적고 이것도 막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 먹으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같이 먹자 하면서 뭐 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뭘 주려고 할 때도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말고 명상을 해라 이런 말도 합니다. 명상을 해라. 무심에 들도록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무심에 들 때 무심해서 삼매에 들어가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집중하고 연관인데 이런 거는 좀 몰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덕분 숙결에서는 이런 것도 직접 훈련하고 있습니다. 명상 자세 6단계를 가르쳐서 이렇게 몰입해서 삼매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매일 아침 새벽 3시부터 3시 반 30분 동안 하라고 훈련하라 하고 또 저녁에는 8시 반에서 9시까지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명상 하도록 해서 하루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두 번은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명상을 훈련하라고 안내하고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은 요거는 제일 쉬운 거라 보너스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은 이런 게 일어났다 해서 여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어나면 그걸 신경을 쓴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아무리 일어나도 이게 여러분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파도가 일어나면 거기다 뭐 신경을 쓴다니까요. 저는 파도가 일어날 때 이거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이 안 흔들려요. 둘러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둘러봐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뭐 그래서 막 놀다가 정신 차리고 이러는데 탁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 생각 일으킨 것이라면 그걸 이루어지도록 행동에 옮길 뿐 이런 걸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도 그걸 뭐 파도로 보지 않고 물로 본다.
즉 본래 빛의 나툼으로 봐서 굳이 거기에다가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여러분의 지혜롭게 사용하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은 파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있냐면 바람이 있어요. 다 함께 잘 살기를. 내가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이상은 바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파도는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파도를 윈드서핑을 탄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같이 접목에서 공부할 때 해보시면 차원이 높은 삼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